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의 대표적 타겟이었던 기업 중 하나인 유니클로에게 가장 중요한 시즌인 겨울, 곧 지금 현재의 타격은 더욱 심하여 유니클로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어 겨울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일본 불매운동의 다양한 여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FNN 프라임에 의하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2020년 8월에 실적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종래 예상보다 매출을 600억엔 감소하여 2조 3,400억엔으로, 영업이익은 300억엔 감액하여 2,450억엔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는데요. 그 여파를 만들어낸 것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과 홍콩 사태이며, 구체적으로는 유니클로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즌인 겨울의 의류 판매가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유니클로만이 아닌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의 NHK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관광산업에 대한 타격을 전합니다. 먼저 한일관계 악화로 연말연시 한국 관광객의 나리타공항 입국이 반감해버린 부분을 보도했는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보통 한국인들의 입국이 줄을 이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 출입국 사무소 체류관리국 나리타공항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나리타 공항의 국제선을 이용한 사람은 103만 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8% 남짓 증가했으며, 이 중 주로 관광으로 입국한 입국인의 수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만 1,320명으로 26% 증가해 가장 많은 반면, 한국은 크게 줄어 9,980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항지구 관계자의 말로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국의 에서 입항하는 노선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 관광국은 지금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수습되고 있다면서 연말에는 일본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재개되는 등 상황이 호전될 조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관광 목적의 교류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전하는데요. 일본의 아사히는 일본 관광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결국 올해 일본의 목표 관광객 수인 4,000만 명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아카바네 가즈요시 교통상이 2019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추정치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188만 명이며 지난 7년간 상승세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의 개최와 수도권 공항 등의 기능 강화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기도 하므로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9월 이후 전년 실적의 절반에도 닿지 않는 한국의 방일 관광객 감소로 인해 올해 방일 관광객 4천만 명이라는 수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마이니치 역시 4천만 명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면서 2013년 1천만 명, 2016년 2천만 명, 2018년 3천만 명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순조로웠고, 작년에는 럭비 월드컵 등 증가에 긍정적인 이벤트도 있었지만 역시 한국 관광객의 감소 여파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최대 여행사 JTB의 분석을 토대로 2020년 방일 관광객은 현실적으로 3,430만 명일 것이라 예측했으며, 올림픽으로 인한 방일 여행객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예시로 들며 올림픽 개최로 인한 방일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 역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일 관계 여파로 다양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한편 한일 관계 악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일 외국인의 심각한 동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를 포함해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 비즈니스 온라인은 일본의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일본이 마주한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연간 3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아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된 이후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국내 여행자 수도 외국인으로 보충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와 제조업, 숙박, 부동산, 운송 등 관련된 산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양적 확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면서, 그 예로 교토와 같은 곳에서는 외국 손님의 증가로 현지인들의 생활이 지장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고,
관광으로 인한 공해나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오버투어리즘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손님 격감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규슈 지역이나 대마도의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역시 특정 지방에 외국 손님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발생한 여파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은 지금까지 몇 차례 정치적 이유로 관광객이 줄어든 적이 있었다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었었던 부분도 지적하는데요. 여기에 외국 관광객이 늘어도 도대체 누구에게 그 돈이 들어가고 있냐 하는 의문을 표하면서 혜택을 받는 곳은 일부 지역이나 기업, 개인들 뿐이고 불법 민박에 대한 엄격한 시각도 생활 공간에 들어온 낯선 외국인의 침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인데 이들 또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관광객 유치인가 라는 물음과 무관하지 않은 입장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렇게 부쩍 늘어난 방일 외국인 숫자 자체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변이 존재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일 외국인 수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월 기준으로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65.1%가 줄었다고 해도 동일본 대지진 시의 수준으로 격감이 된 것인데 여기에 중국, 대만 등의 관광객들이 방문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0.4% 감소했다면서 이를 연차별로 보면 증가 자체가 이미 그 기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얼마나 급격히 그 추세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12년 전년 대비 34% 증가한 뒤로 매년마다 24%, 29.4%, 47.1%로 2015년까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지만 2016년에는 21.8%, 2017년에는 19.3%, 2018년에는 8.7%, 그리고 2019년에는 2.8%로 현재 일본의 관광 산업은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사는 2019년의 방일 외국인의 수치는 한국 손님들의 격감이 크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대비 외국 관광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그동안 일본 관광객의 7할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을 보내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포화 상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구 약 2,380만 명의 대만에서 2018년에 475만 명이 일본을 찾았고 인구 750만 명의 홍콩에서는 이미 22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는 각각 전체 인구 대비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므로 방일 외국 관광객 순위 3위의 대만, 4위 홍콩으로부터 더 이상의 관광객 대폭 증가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한국의 경우도 2019년 여름 한일 관계 악화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감소 추세는 뚜렷했고 유일하게 중국만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늘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진짜 이변은 이 관광객 수치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어가는 기사는 일본 관광청이 집계한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를 보면 여행 소비액은 2017년 4조 4,162억 엔에서 2018년 4조 5,189억 엔으로 연간 2.3% 성장에 불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8.7% 늘어난 외국 관광객 수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은 2018년 대비 소비액이 늘어난 것 같지만 현재는 2015년에 중국이 보여준 폭매와 같은 일은 없으며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도 1인당 소비액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정부가 방일 외국인을 불러들여 그들이 소비해주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를 기치로 일본 경제를 촉진시켜왔지만 이미 관광객 수가 증가해도 소비액은 증가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전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일 외국인을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일본이 처한 위기에 대해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일본이 얼마나 가마우지 짓거리로 우리 피를 빨아먹고 있었는지를 각성할 수 있었다면 일본은 한국 관광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와는 반대되는 종류의 각성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인구 대비 더 이상은 일본 방문객이 줄면 줄었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 나라들인 대만, 홍콩을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 데다가 소비는 더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중국인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꿈처럼 아득하게 먼 곳에 살고 있는 서구권 사람들은 애초에 일본을 단골 여행지로 삼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이기는커녕 외국인이 와서 소비 안 해주면 무너져버릴 자신들의 내수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 4천만 명이라는 방일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유일한 희망은 한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새해를 맞아 아베와 그 무리들이 언제까지 계속 비상식적인 짓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일본 불매 및 방문 자제를 실천하는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